안녕하세요. 서울연맹 소속 당구선수 표은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버스를 조금 더 파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마이너스 기울기 이렇게 한 칸, 그다음에 기울기 빵, 기울기 두 칸, 이 정도를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플러스 쪽으로 잠깐만 넘어가 볼게요. 플러스로 넘어가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 칸씩 넘어가는 것보다 변화가 급격하게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칸 정도만 기울인 상태에서 플러스 시킨 상태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반두께 한번 공략해 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기울기 0일 때 어디 갔죠? 이 정도 왔죠. 이렇게. 여기서 가면 어느 정도 가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만큼 왔는데, 사실 지금 저번에 찍을 때보다 테이블 상태가 조금 미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테이블 상태가 미끄럼은 조금 더 퍼져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쿠션에서 이건 역회전이기 때문에 원쿠션에서 역회전이 얼마큼 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떨어지는 각도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반두께 조준하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나갔는데 이만큼 나가세요. 굉장히 많이 나가죠, 생각보다. 기울기가 여기서 요만큼만 변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 가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게 절반 두께 이상을 맞추시면 위험해요. 자, 여기서부터도 8분의 5 이상 맞추시면은 키스가 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면은, 아, 이렇게 플러스 출발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냥 절반 이상 노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 리버스라는 거는 조금 두꺼운 두께를 맞춰야 속도도 조금 줄으면서 회전이 쫙잘 살면서 멋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사실 요렇게 점점 이렇게 갈수록 두꺼운 두께 노릴 수가 없죠. 키스가 나니까. 키스가 나기 때문에 일단 절반 이상은 안 친다는 생각을 하시고 물론 얇게 조준하셔가지고 회전 잘 먹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분들은 고수시고 여러분들은 그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 역회전이 삽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플러스 출발이면은 절반 이상을 치면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거의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내가 공 있는 데서부터 거의 세칸 이상을 나간다. 좀 뻑뻑한 데는 세칸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역회전 잘 먹으면은, 자. 자, 이번엔 조금 얇았지만, 얼추 요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기준이 잡히셨죠? 자, 그래서 반칸 정도, 이렇게 플러스 각에서 출발을 하면은, 요세칸 조금 넘어간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한 칸이 더, 플러스된 상태로 기울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가겠죠, 여러분들. 반칸인데도 많이 나갔으니까. 역회전 주고 절반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이만큼 나갔습니다. 그죠? 공이 제일 옆구가 여기 있었으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넘어가게 나갔네요. 물론 조금 빡빡하면 네칸 정도 나가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 두께 이상을 못 쓴다 생각하시고 요 정도 그냥 외워두세요. 절반 정도 각도로 외워두세요. 자, 여기서 자, 요 정도
네칸좀 넘어가죠. 이쪽으로 가니까. 요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물론 다른 공도 칠게 있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도 성공을 시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좀더 나갔으니까 절반만 치면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답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기준을 알아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일자각이고 이게 플러스각이고 간에 절반 이상을 일자각은 절반보다 조금 더 두껍게 쓸수 있어요. 한 8분의 5 정도까지 쓸수 있습니다. 8분의 6 넘어가면 일단은 키스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일자각일 때 기울기가 0일 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절반 이상 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더 길게는 못 보내느냐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더못 보낼 수가 없는 게 아니죠. 무조건 더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느냐? 당점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은 이렇게 지금 이쪽이니까 7시 반을 줬어요. 그죠? 요 당점을 이렇게 9시 쪽으로 점점 올리면은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일자일 때부터 해볼게요. 일자일 때부터 요렇게 있을 때 거의 두칸좀 넘어갔어요. 그죠? 이렇게 일자일 때 그러면 요렇게 있으면은 자 거의 이만큼 오니까 요반칸 정도부터는 거의 코너 돌겠네요. 이렇게 일자로 있으면 이렇게 그죠? 이거를 각 포인트별로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일자일 때 당점이 7시 반이면 어디 간다. 아니면은 거기서 조금씩 올리는 거야. 30분 단위로. 자, 요거 일단 7시 반 절반 한번 쳐볼게요. 자, 지금 두칸 조금 넘어갔죠? 한번 더 쳐볼게요. 공을 조금 닦고 쳤어야 되는데 지금 약이 많은 상태예요. 테이블이. 자, 이번엔 좀 얇게 맞았어요. 여기서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절반 정도 치면은 그러면 여기서 보내려면은 저희는 두께 변화를 줬는데, 두께 변화 줘가지고, 이만큼씩 더 보냈죠. 지난 시간에는. 두께를 뭐 하나씩 더 쓰고, 더 쓰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고, 이번엔 당점을 조금 올릴게요. 7시 반에서 8시로 올립니다. 8시로 올리고, 절반을 한번 쳐볼게요. 자, 조금 더 나갔죠. 당점이. 살짝 올라가니까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죠? 이번에는 여기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 헷갈릴까봐 이렇게 보내는 수업은 간단하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댓글에 어떤 분이 올리자마자 댓글을 주셨어요. 각 포인트별로 코너 근처 가는 뭐 그렇게 방법을 알려 달라 그래 가지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올려야 되겠죠. 포인트 더 나왔으니까 자 이번에는 8시에서 조금만 더 올리겠습니다. 티 반개 정도 더 올릴게요. 만 8시 시계로 따지면 한 8시 20분 뭐그 정도 되겠네요. 자, 요런 식으로 코너 근처로 향해서 갔죠. 여기는 그러면은 당연히
9시 가까이 줘야 되는데 사실 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진짜로 9시 주시면 확 밀려버릴 거예요. 9시보다 조금 밑에 주고 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당점에 변화를 줘야 된다면 써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 당점에 변화를 준다는 것은 이 당구대 테이블의 슬립 현상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지 쓸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실 당점을 이렇게 위로 너무 변화시켜 주는 거는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조금 더 익숙하게 리버스를 7시 반 당점을 쓰게 되시면은 뭐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올려 보셔도 되겠지만 일단은 알고 계시고 요 당점 변화로 각을 만드는 거는 되도록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버스는 요렇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요렇게 가면서 당점이 점점 올라간다는 거요 정도만 알고 계시고 이제는 리버스로 칠수 있는 공들 이제 시범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공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칠만한 공이 있어 보여요. 근데, 자, 조금만 더 올려놓을게요. 자, 옆돌리기 짧게도 굉장히 애매한 각이 이 정도 되면은. 그래서, 요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리버스를 이용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요렇게 넣는 거는 솔직히 무리고요. 응용을 해서 일로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이렇게 갔다가 역회전으로 올라올 수 있게. 자, 마이너스 한 칸이니까 절반이면 이 정도. 조금 더 넘겨야죠. 절반보다 두껍게 치겠습니다. 절반보다 두껍게. 회전 7시 반 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정칠거 없을 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또 응용을 해서. 이런 공이 있습니다. 이런 공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이거는 프로즌 된 상태에서는 옆돌리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쪽 길게 뽑으려고 치던 두께가 들어가는 순간 키스가 납니다. 그죠? 뭐 얇게 치면서 상단 딱 줘가지고 확 휘게 쳐가지고 길게 뽑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힘든 공이에요. 그래서 이공칠때 안전하게 치는 방법. 역회전으로 여기까지 보냅니다. 기울기 마이너스니까 절반보다 조금만 두꺼우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응용하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 공도 사실 여러분들이 왜칠게 없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프로즌 시켜놓고 요 각도 놓고 한번 쳐보세요. 돌려서 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돌려서 치려고 그러다 보면 얇은 두께 나와서 노란 공이 키스를 방해할 수도 있고요. 조금 미끄러지 테이블에서 조금 길게 놓으려고 샷이 좀만 들어가면 터무니없이 길어지는 이런 형태의 공입니다. 이런 공칠 때도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여기까지 끌리면 되니까 지금 8분의 5에서 6 정도 자신 있게 샷을 하면 이 정도 올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길게 많이 기울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요거 마이너스 각 상태죠. 근데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것보다 이렇게 더 기울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뭐칠까요? 이렇게 안쪽 더블 쿠션뿐인 방법이 없을까요? 자, 이렇게 있어요. 더블 쿠션, 물론 더블 쿠션도 방법입니다. 근데 조금 더 안쪽으로 갔어요. 더블 쿠션치기 너무 좁아졌죠. 미세하게 조절하기 힘들어집니다. 이런 형태의 공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한칸 정도 기울었는데 이거를 그냥 치면은 절반 치면 넘어가죠. 아까 시범 볼 때 여기 절반에서 했을 때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죠? 요 정도 한칸 기울었으면. 이 넘어가는 걸 잡아주려고 당점을 지금 여기는 반대편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3시, 4시 반, 이 정도 돼야 되는데 4시 반인데 요거를 5시 쪽으로 조금 이렇게 당깁니다. 이렇게. 이렇게 당겨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요렇게 가던 게 밑에 회전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요렇게 꼬부라지겠죠. 그래서 알맞은 각이 형성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4시 반보다는 5시에 가깝게, 그러니까 그 밑에 끌리는 회전을 더 주는 거예요. 이렇게 더 주고, 절반 정도 노려가지고, 쭉. 자, 잘 끌렸죠. 요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요런 공이 있습니다. 요것도 사실 그냥 이쪽으로 치기 풀어준 상태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것도 요렇게 일자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요거 기울기 크니까 절반 비슷하게 맞추면 일자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결됐죠? 자, 여러분들. 요런 배치가 있습니다. 요거 사실 칠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이렇게 있어도 여러분들이 횡단이나 더블 쿠션이나 넣고 이렇게만 있어도 이 안쪽 리버스를 치거나 하실 텐데 이렇게 마이너스 각이 되면은 사실 여러분도 칠게 없는데 요거 칠때 사실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각도를 한이 정도 잡습니다. 이 정도. 요 정도 잡아놓고 물론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당점이 어느 정도 6시에 가까운지는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이 정도 각도 잡아놓고 두께를 그냥 툭 굴렸을 때 그렇게 가는 두께 잡아놓고 하단을 주고 시원하게 치면은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득점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께 보니까 아, 굉장히 얇아요. 지금 이렇게 플러스 각이기 때문에 요 각도는 좁고 플러스 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얇습니다. 4분의 1보다 한참 더 8분의 1 정도 치고 시원하게 넣겠습니다. 당점은 제가 지금 7시 정도 줬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리버스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구장에서 흔히 말하는 시다. 밑에 치다. 밑에 끌어쳐서 난구 해결하는 방법과 리버스랑 접목을 한 건데, 요런 공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거 외에도 수많은 역회전 이용해서 리버스 형태로 공략하는 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요 정도만 설명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내가 이 두께에서 항상 이 정도 가. 요 정도 감 하나만 잡아 놓으셔도 난구풀이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